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학태의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오늘은 토요일을 맞이했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페인 같아요. 네. 오늘 이제 때마침 또 광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수염을 안 잘라서 그런지 되게 페인처럼 보이죠? 지금 하루 건너뛴 상태인데 이틀을 지금 면도를 안 한 거죠. 벌써 완전 아재가 됐어. 근데 그렇다고 또 예쁘게 자라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수염 길러서 이렇게 멋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페인 같아요. 지저분하고 막 듬성듬성 나고. 그래서 면도를 이제 외출을 하려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산스장 가서 찍은 영상을 보니까 제가 면도를 안 하고 가서 그런지 너무 아저씨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면도기예요. 전기 면도기인데 필립스 거거든요. 필립스 건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편한데 이제 문제는 제가 원하는 만큼 깨끗하게 면도가 되진 않아요. 사실 전기 면도기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어요. 저 나름대로. 이제 저는 이제 날면도기를 썼을 때 제 그동안의 경험상 항상 트러블이 생겼고 그리고 하루 종일 화끈거렸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수고가 너무 많이 들어갔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깨끗이 씻고 비누칠도 해서 씻은 다음에 이제 수건을 뜨거운 물에 좀 이렇게 데펴가지고 찜질을 좀 해줘서 이제 수염이 좀 부드럽게 될 때 그때 이제 쉐이빙 폼을 뿌리고 면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정성껏 해야만 이제 하루 종일 화끈거림이 덜하고 트러블도 덜했던 건데 이제 아침에 늦고 정신 없으면 그냥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트러블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기면도기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날면도기에 좀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마침 이제 저한테 저 영상을 좀 봐주시는 또 관계자분께서 이제 광고를 제안해 주셔서 날면도기를 이제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그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직접 제가 해보면서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저에게 제품을 제공해주신 브랜드는 레이지 소사이어티라는 브랜드인데요. 아니 이 브랜드가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게 됐는데 사실 이제 아마존에서는 남성 제품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구성품으로 보면 이제 이거는 면도날 그리고 이게 면도기 본품이고 본체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이게 가장 필요한 제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날도 날인데 결국에는 이 쉐이빙 젤이 얼마나 면도에서 오는 피부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기존의 쉐이빙 폼은 거품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얗게 이 면도해야 될 피부면을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나가 봐야 깎였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쉐이빙 젤이다 보니까 투명하대요. 그래서 면도를 할 때 시각적으로도 바로바로 면도가 되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면도를 할 수 있고 또 가시적으로도 이렇게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면도할 때도 확실히 안정적으로 면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진짜 홍보만큼의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한번 기대해보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면도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 면도날이 지금 오죽날이잖아요. 근데 이 날이 각각 움직인대요. 플렉서블하게. 그래서 면도를 할 때 이제 피부 결에 따라서 각각 움직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게 면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제가 경험해보고 후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이지 소사이어티의 굉장한 경쟁력은 바로 가격입니다. 대형 브랜드의 3분의 1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쓸데없는 비용을 다 줄였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유통비가 줄고 또 마케팅 비용,
연예인 광고비 같은 걸 줄여가지고 그런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 개운해. 일단 이렇게 세수를 마쳤습니다. 이제 시카 쉐이빙 젤을 발라보겠습니다. 듬뿍 듬뿍 발라볼게요. 보면은 수염이 엄청 까칠까칠하게 자랐죠? 그쵸? 엄청 많이 자랐어. 오! 일단 되게 촉촉하고 쫀쫀한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동그랗게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쫀쫀한 거 느껴지죠? 되게 쫀쫀해. 자, 이제 면도기로 면도를 해보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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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깨끗하게 잘 된다. 이 지금 지나간 부분 한 번에 된 거 보였어요? 잘 된다. 이제 여기 턱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한 번 딱 지나가 볼게요. 와우! 와우! 지나간 부분 매끈해진 거 보이세요? 보세요. 한 번 딱 지나가 볼게요. 가볼게요. 우와, 바로 매끈해지네. 우와, 바로 맨들맨들해졌어. 대박이다. 야, 바로 잘리네요. 신기하다. 턱 밑에도 바로 그냥. 야, 깔끔해. 이렇게 한번 지나갔는데 바로 깔끔해진. 냉정도 가볼게요. 우와, 여기 지나간 부분 다 잘렸어. 우와. 우와. 야, 면도 끝났네? 너무 잘 된다. 오. 와, 세수했거든요? 야, 따갑지도 않고. 와. 아니, 몇 번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하고, 제가 이제 핸드폰을 보고 해서, 이제 거울 보고서 안 된 데만 한 번씩 싹 해줬거든요? 스킨은 바로 발라주고. 와, 따갑지도 않아요. 이렇게 스킨 이렇게. 바로 되면 원래 엄청 화끈거리거든요? 와, 이거 제 생각엔 면도기도 좋고 그리고 이 젤도 좋은 것 같고. 와, 확실히 좋네요. 진짜 만족스럽다. 이거는 광고 때문에 검증차 한번 써보겠다고 이제 의심 반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보면은 수염이 엄청 까칠까칠하게 자랐죠? 야,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깔끔해졌어. 자, 여러분 지금 씻고 면도를 바로 하고 나왔는데 어때요? 확실히 깔끔해졌죠? 와, 깔끔해. 제가 이제 한 가지 가장 크게 느낀 건 얼굴에 불긋불긋 올라오는 그 손상된 피부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아요. 화끈거림이 제로가 됐다라고 하는 건 제 피부가 원래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원래 기존의 날면도기를 쓰면 바로 불긋불긋 올라왔거든요. 원래 불긋불긋 바로 올라오는데 거의 지금 없죠. 여러분이 바로 지금 보시기에도 올라온 건 별로 없죠. 여기는 이제 원래 뾰루지가 있던 거라서. 오, 아주
구신 것 같습니다. 만족! 여러분들에게 레이지 소사이어티 면도기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저는 편안한 휴식을 취하러 가겠습니다.